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충전식 분무기로 참깨 그리고 토마토, 고추, 가지 등 텃밭 작물로 제가 키우는 작물에 지금 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뭔가 하면 요즘 이렇게 참깨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참깨는 파종 후 40일, 45일 되면 꽃이 피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계속 꽃이 핍니다. 그래서 참깨가 꽃이 피는데 농약은 아침이 좋을까 저녁이 좋을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저녁이다. 왜? 아침에는 우리가 일찍 나온다고 나와도 저보다 더 부지런한 게 뭐냐, 벌입니다. 벌이 와가지고 이렇게 참깨 꽃에 막 수증을 시킨다고 난리가 납니다. 꽃가루 채취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물론 왔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벌은, 특히 꿀벌은 우리 농업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 살포 시간은 저녁 시간을 추천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 제가 참깨가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한 건 한 키가 지금쯤 80에서 한 1m 자라야 되는데, 지금 자람새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참깨 씨앗을 바꿨기 때문에 이 참깨 특성을 잘 몰라요. 하지만은 지금 가지깨지만은 너무 좀 아직까지는, 물론 뭐 일반적인 집하고 뭐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한 만큼은 성장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약을 살포하면서 이제 마그네슘 그리고 미량요소 이런 것 같이 희석을 했습니다. 뭐 요 시기에는 이제 방제해야 될 것은 참깨는 입마름병, 역병, 그리고 참깨의 흰가루병이 있습니다. 방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진딧물 노렌지가 있다. 그래서 방제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참깨는 특히 장마 전에 이제 입마름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하엽이 황화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아예 하엽인데 아마 가뭄 타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잎이 건강해야 되지, 밑에 잎이 벌써 누렇게 큰다 이러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하엽이 항화되지 않도록 미리 입마름병도 같이 방제를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벌써 해가 많이 졌네요. 제가 요즘 복분자밭에 전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가지를 다 자르고 있는데요, 밭이 이렇게 환해졌죠. 이렇게 요즘 뭐 완전히 제 전지가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땀이 얼마나 나는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쪽을 아직 안 자른 곳이에요.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이제 복분자를 키우기 위해서, 복분자 수확기 때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점적을 노릇하다 보니까 점적 간수를, 문제는 이쪽 부분에 수분이 너무 가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도 보여드렸지만은 밑에 이쪽 그 점적이 들어간 멀칭 자리는 비닐 멀칭을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그래야지 이제 과습했던 부분들이 빨리 마르거든요. 이게 땅이 마르는 방법은 이제 정산작용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토양에 있는 수분을 계속 뽑아 올려가지고 마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노출돼야지 좀 빨리 마른다. 그래서 제가 또 지금 급하면 옆에 작업장에 물이 있기 때문에 또 물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은 비닐을 걷었다. 그리고 점적이 없는 이쪽 부분은 그냥 뒀습니다. 왜냐하면 비닐을 걷으면요, 중요한 것은 장마철에 이제 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건 면적이 얼마 안 돼가지고 한 골은 제가 풀을 뽑을 작정하고 이렇게 걷어냈다. 그리고 이제 그 습해 피해를 받아가지고 좀 생육이 좀 부진한데, 일단 잘 키워보겠습니다. 잘 키워가지고 제 영상 따라하게 하신 분들 많은데요,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일단 반타작 이상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여기에 지금 불과 한 8평, 9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5.7kg까지 수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가수백으로 활용하는데, 금년도에도 상태가 안 좋아진 이후에 제가 월등 관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키우는 그런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해가 지면 얘가 빳빳하게 새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꼬그라졌다는 것은 지금 뿌리가 습해를 받아가지고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식물은 지하부와 지상부가 거의 같다, 1대1이다 생각하면 돼요. 지하부가 안 좋기 때문에 지상부도 이렇게 희마리가 없는 겁니다. 희마리가, 뿌리가 작황이 안 좋으면 위에 지상부도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좀 많이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비닐도 걷어내고. 참으로 금년도는 참깨가 쏙을 썩입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작년까지 키우던 품종, 제가 냉장 보관하고 있으니까 씨를 다시 키우던 거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변하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예, 내일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벌써 천봉산 해가 다 져가지고 이렇게 노을이 이제 노을도 다 지고 있네요.